네?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? 저 광복기념회 이재하 선생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. 뭐? 아니 그게 누구야? 김만술이라고 최 사장님 댁에서 예전에 일하던 집사랍니다. 집사가 갑자기 왜? 당장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. 어디 있는지 알아봐. 예. 김 집사가 어딜 또 와? 광복기념회? 9년 전 전화 건 사람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김 집사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이런 조금만 긴장을 풀면 바로 뒤통수니. 그래서 내가 김 집사 그놈이 그렇게 걸렸나? 장모님이랑 짜고 날 뭘 먹일 준비를 하고 있어서? 사장님께서는 일부러 부사장님께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. 이제야 문제를 거론하는 게 부사장님께 미안하니까. 미안하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! 어? 이제야는 제발 잊으라고 제발! 혹시 김 집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는 걸 정선기가 알게 되면... 기념에 가서 김 집사 당장 데려와. 네. 김만술 씨요? 좀 전에 가셨어요. 한강피역에서도 김만술 씨를 찾으시던데. 뭐? 그럼 벌써 냄새를 맡았단 말이야? 아, 알았어. 정선기 역시 빠르군. 동생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. 그나저나 김 집사 이 자식은 도대체 어디? 맞다, 결혼식. 어, 저기요. 여기가 저 김만술 씨 조카 결혼식장 맞습니까? 아, 작은 아버지 찾아오셨어요? 아, 근데 작은 아버지 잠깐 저기 나가셨는데. 설마 정성기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? 벌써. 아, 김 집사님. 오랜만입니다. 부사장님.